왜냐면 아, 좀 진짜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막 조시면서 어떻게 사투를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하나의 테마를 갖고 이 집중력이요. 동영상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들어야 될 사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려고 동영상 들으실 때는 듣지 마라가 아니라 동영상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집중 안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시간이 안 가거든. 현재 여러분들, 하여간 출석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하세요. 그게 슬럼프가 공부를 할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명한, 그긴 레이스잖아요. 긴 레이스니까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슬럼프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를 그만큼 잘 진단하고 처방한 친구들은 리드미컬하게 잘 넘어갑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없으면 몸에 막 아프라고 스스로 시그널을 줘.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그 핑곗거리라도 참으려고. 그래서 시험에 임박하면 막 아픈 애들 있어요. 이게 유리멘탈이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긴 한데 제일 안쓰럽죠. 그거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요 리듬을 잘 타셔야 돼. 그리고 슬럼프가 왔다 그럴 때는 안 되는 과목 중심이 아니라 그셋 중에서 제일 재밌는 과목 중심으로 극복을 해 나가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재미 붙이고. 제 옛날에 공부할 때 친구들 보면은 항상 리듬은 아침에 제일 먼저 도서관에 오고 제일 늦게 도서관에서 나가고. 수희 아저씨랑 친하고 그리고 공부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지금은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만화책을 이만큼 빌려와요. 항상 리듬 그대로 대신에 책은 안 보고 만화 보는 거지. 대신에 여기서 이탈을 안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뛰쳐나가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입니까.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준비할 때 보면은 고대 그 뒷산에서 새가 공부 잘될 때는 합격, 합격 이렇게 울어요. 근데 공부 안될 때는 불합격, 불합격 이렇게 울어. 하루에 100번씩 바뀌어 새소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 되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막 스스로 막 발전해 가는 거고. 이거 어떤 그런 거하고도 바꾸지 못합니다. 공부 안 되면요. 테이프 빙빙 도는 것처럼. 생지옥이 없어. 남들은 다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근데 안 그래. 다른 애들도 다 그런 과정 겪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래서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 다들 집안 사정, 개인 사정, 주어진 여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걸 하시는 거야. 만약에 시험이 안 되더라도 내가 성인이 돼서 이런 시간을 짬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걸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얻는 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행정사, 행정학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학은 대면 쓸 일도 없어. 행정법하고 민법은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만약 행정사가 되면. 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해야지. 어차피 돼도 필요한 건데. 세상 필요 없는 게 토익 같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 거. 딱그 점수 750점, 요것만 필요하잖아. 농담이고요. 모든 학문에 뭐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행정법은 꼭 아셔야 공법을,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거 법치라는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공무를 다루거나 공무와 연관된 자격증은 다 필수 과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때 명박이형이 그 선택 과목으로 없애는 그런 바보짓을 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그냥 확 떨어진 거지. 그때 됐었던 친구들이 제일,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가 하나 잘못되면은 그 제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대부분 10년은 걸려요. 왜냐면은 그걸 믿고 또 맞춰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0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는 굉장히 우리 국력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그럴 수가 있지. 만약에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중국이 옛날에 뭐 문화 대혁명 때그 10년간 애들 다 전국 문화를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애들이 다 짐승이 돼버렸잖아. 도시 벗어나면 애들이 다 짐승이잖아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아무리 가르쳐도 시민의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민의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경제적인 대가를 치려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어린애들이 집에 자유롭게 다니는데 어떤 애들이 잔인하게 유괴돼서 살해가 되거나 택배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택배 마음대로 못 놔두고 애들 다 누군가가 케어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사회적인 경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 이게 신용지수라고 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법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강의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강의한 게 재밌어. 목소리가 지금 자꾸 쉬어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목소리 나올 때까지는 강의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재밌는 거 하시고 여러분들도 행정사 할 때 재밌는 거 하시고 얘가 하고 있는 게 재밌고 그 속에서 뭔가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의사야 의사. 몸 아픈 거 치료해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 권리 침해받은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선 현장에서. 말이 좋아 소송이지. 소송 가면은요 시간 경제 다 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심판 절차에서 만약에 정말 제때제때 구제를 해주고 만약에 미연에 얘가 사전에 어떤 고문 같은 거를 해가지고서 미연에 그런 걸 다 방지해 줄 수 있다. 그 이상의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행정부 안에 행정기관들이 있고 그 행정기관 중에 이런 화살표를 날리는 애들을 행정청이라 그래요. 행정청. 행정청이라 그래서 여러 개 제가 청으로 이렇게 쓰는데 줄여서 국민갑에게 이 처분을 날렸다. 그럼 요게 법률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법률에 적합하면 행정법이 여기서 끝납니다. 행정법 교재 기준으로 하면은 150에서 200페이지에서 끝내요. 박수치고 잘했다고 끝나는 거지.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게 법률에 뭐가 되면? 위반이 되면 얘는 틀림없이 다쳐요. 누군가는. 그리고 이게 누군가 다치는 걸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거냐가 관건이겠죠. 이때 여기 가서 요 바로 위에 기관에 가서 상급 기관에 가서 다투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행정심판이고 여기서 이제 구제가 안 되면 심판, 이게 소송이었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면은 1심, 2심, 3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이제 전국 판결 나서 끝나는 것을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웃긴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웨이터가 물컵을 깨끗한 걸 가지고 오면 여기서 끝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물컵이 더러워 보여. 그럼 더럽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아 손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깨끗한 것으로 바꿔다 주면 좋죠. 이걸 직권 취소라 그래. 당사자 여필을 받건 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주면 불법 영업 하지도 않았는데 불법 영업했다고 영업정지 떨어졌으면 얼른 걷어주면 좋잖아요. 영업하게끔. 이게 제일 그나마 좋은 거고. 이때 이제 얘가 여기다가 어필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 그래. 안 받아지면 마음 같아서는 누구 부르고 싶어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읽고 싶지.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도 몰라. 그럼 누구 부르는 게 제일 간편해요? 바로 윈 매니저가 제일 잘하지. 그래서 이거를 직근 상급 기관, 내지는 직근 상급 관청이라 그래. 바로 위. 그럼 걔는 매니저는 딱 보는 순간 손님이 뭘 원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 몰라? 성미 급한 매니저는 뭐예요? 지가 물컵 들고 나오지? 요게 행정심판이야. 대신에 얘는 지금 이의신청을 안 받아줬어. 컵이 깨끗하대. 나는 컵이 깨끗하대.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의신청이 받아지면 좋은데 직권취소로 안 받아지면 행정심판 제기하겠죠. 여기서 이제 구제되면 제일 빠른 거야.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뭐 한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이 어디로. 분쟁의 주체가 얘랑 얘랑 싸우는데 지금 누가? 판사처럼 공정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알지만 약간은 공정성에서는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얼른 간 보고 안 해주면 이리 와라라는 구도로 돼 있어. 여기 오면 이제 시간 경제 다 빠지. 박살 나는 거야. 근데 구제는 되겠지. 여기. 여기 이제
웨이터가 매니저가 딱 해주면 좋은데 매니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상이 많냐 뭐 이러면 어디로 간다고?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법원에 가서 1심, 2심, 3심. 그럼 이제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당사자 주체가 해결해 주는 이 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가 안 된 거니까 결국은 다툼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쟁송이라고 그래. 행정 쟁송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이 있는데 뭐 오는 게 정식 절차고 오는 게 약식 절차겠어요. 요게 정식이지. 행정 소송이. 그리고 요거는 요거를 조금 흉내낸 약식으로 돼 있겠죠. 그럼 시간상으로 보면 뭐가 먼저예요? 이건데 정식을 먼저 봐야 돼? 약식을 먼저 봐야 돼? 약식 먼저 보면은 죽어. 왜 이렇게 주눅이 빡 들어버려. 우리가 요약집을 먼저 봐야 돼요? 기본서를 먼저 봐야 돼? 기본서를 봐야지 여길 먼저 보는 거야. 이거 보고 요 다음에 요걸 보면 이외에도 효과가 나면서 어라 요게 조금 다르네 이러면서 이것도 다져지면서 이거 딱 비교돼서 딱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걸 처음에 봐버리면 있잖아. 멍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왜? 약식이니까. 요약돼 있으니까 모르죠. 시간상으로는 행정심판이 선행하지만 뭐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 소송. 아니 선생님 저는 변호사 아니고 행정사니까 심판만 하려고. 아니야. 소송을 알아야 소송의 용어만 소송을 심판으로 판결을 제기로 하면 저게 돼버려. 그래서 소송으로 이제 가면 이 소송에 가면 법원에서 대부분의 경우는요. 민사소송은 이 원고가 엥 하고 오면 아까처럼 장동건이랑 누가 잘생겨서 이런 택도 없는 게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재판을 해줍니다. 사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게 권리보호의 필요성이거든. 그리고 그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이익이 있다 그래. 소이익. 소의 이익이 있다 그래. 근데 행정소송도 그걸 뽐따는데 행정소송은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뭐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요거 지배하여 있는데 요게 지금 위배된다고 얘가 지금 어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얘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받아줄까 말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까다로워. 민사소송처럼 그냥 대충 그냥 땡깡만 아니면 해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이 재판을 해준단 말이지. 그럼 이거 안 갖추면 각하예요. 각하.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원고하고 피고하고 각각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돼. 원고는 누구예요? 가. 피고는 아까 저 행정청. 그래서 원고가 갑인데 원고가 아까 민사소송처럼 땡깡을 부리면 이거 재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받아야지 권리가 아니라 막 엄한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안 해줘요 하고 오잖아. 그럼 저리 가 이렇게. 각각 국민 개개인이 자기 집 앞에 지하철을 내달라는 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때린 놈은 A라는 행정청인데 B라는 행정청을 지목하면 이 재판 이겨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로서의 적합한 자격.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대상이 대상으로서의 적합한 자격이 아까 여기서는 이 재판에서는 뭐만 해준다고? 요거만 해줘.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막 권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런 게 있어. 나중에 행정지도라고 그런 거 안 해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밖에 소외이익. 그래죠. 그 밖에 소외이익. 그리고 좁은 의미의 소외이익. 예, 그 밖에 소외이익은 이게 이미 소멸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거 자체가 소멸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원상회복이 뭐라 그럴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병원으로 치면 이게 치료료가 된 거고 사망이 된 거고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요거 사망이 된 걸 뭐라 그러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 요거 순서 바뀌었는데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거 자체가 알아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병원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은 사망해버려. 요거는 자연 치료가 돼버려. 병원에를 왔어.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원 간다 그러는데 권리 중에서 공권을 침해받으면 행정법원에 간 건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 이미 얘가 사망해버렸어. 그럼 더 이상의 진료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본안에서 이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사망해버리면 병원에서 본격적인 의사의 진료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에서 재판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익이. 그게 어떤 거냐면은 봐봐요. 내가 6월 10일 날 60항쟁 기념으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남대문 경찰서장이 하지 말해. 그리고 그 하지 말라는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러 갔어. 근데 법원에 재판하러 갔는데 6월 10일이 지나버렸어. 판사가 재판 접수하고 어떡하다고 6월 10일 지나버렸어. 그럼 이 재판에서 만약 이기면 집회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안 되지. 혹은 재판하다가 날짜 지나면은 판사가 물어봐 중간에. 참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라? 그럼 아이 남대문 경찰서장의 집회 거부 처분 빨리 취소해줘야 제가 집회할 거 아니냐고요. 오늘 며칠인데. 오늘 뭐 갑자기 날짜 왜 물어보고 오늘 6월 10일이구만. 중간에 정적이 좀 흘러.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재판은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 재판은 각하가 돼요. 실익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억울하잖아. 혹시라도 결국은 6월 10일 날 집회를 못하게 된 것이 그 위법한 집회 거부 처분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긴 뭐? 손해배상 받는 거야.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가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요거는 뭐냐? 요게 이제 병원으로 치면 사망해버린 거야. 요거는 자연치료가 뭐냐면 병원에 치료받으러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는 아빠 뒤지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그 저기 뭐야 빨간 약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나와버린 거야. 의사가 진료를 딱 하려고 봤더니 뭐야 이거 이게 되겠죠? 그럼 진료가 의미가 있어 없어? 돌려보내. 이건 어떤 경우냐면 봐봐. 3개월 영업정지를 맞았어. 불량김밥 팔았다고. 난 안 팔았는데. 다투야 돼, 안 다투야 돼. 그래서 이 3개월 영업정지를 없애야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 다투던 도중에 3개월이 지나버렸네? 그럼 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3개월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없어져요. 이걸 실효라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러 간 거야? 3개월 안에 이거를 없애러 간 거거든. 근데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미 나와버린 거야. 이 재판에서 이기면 영업 못하고 지면 영업 못하고 이기면 영업하는 건가?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날짜가 지나가는 순간 판사가 또 물어본다니까. 참 뭐라 그랬더라? 아니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빨리 없애줘야 제가 영업을 할 거 아니냐고요. 오늘 며칠인데. 며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만약에 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거나 처분 자체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재판해줄까 안 해줄까? 웬만하면 재판해주려고 그러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요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없어졌어. 그럼 이제 재판 의미가 없지. 근데 행정복규는 내가 가게를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가게를 쭉 하다 보면은 불량식품 팔았다고 해서 1회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 3번 위반하면 영업 취소 이게 있거든. 이런 걸 뭐라 그래? 삼진아 옷. 행정법에서는 가중적 제재 처분이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네가 지금 억울하게 불량기법 팔지도 않는데 3개월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투던 도중에 3개월 지나버렸잖아.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근데 지금 그래서 실제 의미가 없지. 근데 냅두고 혹시라도 영업하다가 혹시 또 걸렸네? 얼마 맞아? 6개월 맞아. 근데 만약에 지금 없애놓으면 3개월 맞아. 이게 실익 있어 없어? 이때는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청구권이 기본권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 이거는 무의미하다 그럴 때는 각하를 하는 경우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데 기간 준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내가 복수정담 뭐 이런 게 문제 삼을 때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게 좋겠어. 일정 기간에만 문제 삼기 하겠어. 공법관계는 단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법관계처럼 너랑 나랑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문제 삼으면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꼬여 안 꼬여?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사 시험을 봤어. 근데 행정사 불합격 처분 받았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한 30년 살다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복수정답 때문에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 불합격 처분 좀 소위 일거리 놓고 한번 다퉈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 근데 만약 이 소송 이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 안에 있었던 거 다 작살 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돼야 되는데 걔가 되고 걔는 또 빠지고 막 그 사이에 걔가 30년간 공직생활 했었던 거 다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문제 삼도록 돼 있어. 취소소송 같은 경우. 기간 지나면 그 배상만 받아.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행정심판 받기 전에, 소송 받기 전에 행정심판 안 거치고 그냥 오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거치고 와야 될 게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거치고 와 이런 게 있어. 그럼 요거는 만약에 안 거치고 오면 그걸 각하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각하 안 하고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댕겨오세요 그러지. 각하하면 인지가 날라가. 대부분 기다려주시는 것들이. 그럼 봐봐. 요거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못 갖추면 각하인데 요런 거 못 갖추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야 너 행정청 잘못 지목해서 요거 고쳐 그런다고 유도를 해. 피고 경정이라 그러거든. 경정이 뭐예요? 고쳐서 바로잡는다 뜻이야. 피고 경정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원고가 아니 알겠습니다 판사님 이러면 되는데 나는 절대 못해 얘가 얘기했었던 A 행정청으로 해줘 그러면 그럼 각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모질이 있겠어. 되게 경정으로 이거 바로 잡히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요거 행정심판을 혹시 안 거치고 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각하하는 게 아니라 댕겨오세요 하고 기다려줘요.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땡깡이다. 방법 없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뭐 서비스를 그냥 막, 쟤는 나만 보면 막 서비스 하는데 저거 없애주세요 하고 오면 이거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이것도 방법 없어. 이것도 방법 없고. 이거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간 지나고 별 방법 없어. 그 다음에 관할이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에다가 내야 될 것을 자기 광주지방법원에다, 광주행정법원에다 냈어.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각하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그 사건을 그쪽으로 옮겨주면 될 것 같아? 원래 있었던 관할로 옮겨주면 되죠. 그게 관할이야. 그러니까 관할이 위반됐을 때는 각각 판결을 안 하고 뭐로 해결을 해? 이송으로 해결하고 요거는 만약에 못 갖추면 원칙은 각하예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각하를 안 하고 대부분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은 못 갖추면은 각하 판결하는 거고 요건을 다 갖췄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본안으로 넘어가는 거야. 본안 본격적인 진료를 해. 그래서 본격적인 진료를 해서 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그래서 만약에 적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가 지금 위법하다고 취소해달라고 온 건데 적법으로 평가가 나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기각 판결. 위법하다. 원고 청구를 인용해줘요. 그 인용해주면은 이 인용 판결은 어떤 효력이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 어떻게 해줘야 얘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느냐. 일단은요, 저거 없애줍니다. 취소해준다 그러거든. 그럼 취소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취소는 소급에서 없었던 것으로 해줍니다. 3개월 영업정지 받았는데 법원에서 2개월 만에 인용 판결을 받으면 2개월 전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없었던 게 되는 거야. 근데 영업 못 했잖아. 손해배상. 없애줘. 이걸 뭐라 그러냐. 법원의 판결이 딱 떨어지는 순간
싹 없어지는데 이 법률 용어로 뭔가 없는 게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를 법원에서는 법률 용어에서는 보통 형성력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없애주니까 형성력이라 그래. 인용 판결의 효력으로 형성력이 생겨서 그 처분을 없애줍니다. 그래. 이걸 없애줘요. 없애줘. 기껏 없애줬더니 저 처분이 1월 1일 날 나왔는데 3월 1일 날 판결이 나서 없애줬더니 3월 2일 날 또 처분하면 돼야 안 돼? 행정부가 또 없애봐. 막 그러면서 판결 나면 나 또 달릴 거야. 막 이 지랄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형성력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다시는 못하게. 다시는 반복을 못하게. 그게 뭐냐? 행정청을 꽁꽁 묶는 효력인데 그거를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그래. 기속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체 같은 걸 꽁꽁 묶는 거를 구속력이라고 그러고 니네 딸을 내가 잡고 있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걸 뭐라 그래? 심의적으로 꽁꽁 묶이는 거를 그걸 기속력이라고 그러거든. 요즘은 막 구별 안 하고 막 섞어서 쓰긴 하지만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이제 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취소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효력을 반복 금지어라 그래.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구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좀 밑에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은 이제 그것들은 지금 얘기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아 소송 요건이라는 게 요거를 요만큼을 통과해야 각하를 안 받는구나. 대신에 왜 이걸 0번이라고 했느냐? 관할은 위반이 되더라도 병원에 내가 과를 잘못 올라갔고 저기 접습이 다 하고 정형외과로 갔는데 정형외과 아니에요. 신경외과로 갔어요. 쫙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접사주고 빡 돌아 안 돌아. 거기서 신경외과로 넘겨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송으로 해결이 돼. 나머지는 원래는 각하야. 원고로서의 적합한 자격, 피고로서의 적합한 자격, 갑이 문제 삼는 대상, 처분으로서의 적합한 자격, 그 밖의 소위 기간 준수, 행정심판 거칠 거면 거치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 갖췄다. 그러면은 판결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죠. 여기 와서 이기면 기각. 인용, 지면 기각. 실은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판결이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세 개밖에 없는데 보너스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정 판결이 하나 있어. 사정 판결은 뭐냐면 원래 이겨야 되는 건데 이건 공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좀 얼처구니가 없지. 법원에서 당연히 없애줘야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하는 거냐. 법원에 이제 물줄기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는 물이 좀 삘삘거리고 나와. 물의 양이 작아. 여기는 물의 양이 엄청 많아요. 땜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완만해. 그래서 공사비도 엄청 많이 들어. 맨 땅에다가 땜을 지어야 돼. 여기는 협곡이어가지고 여기만 딱 막으면 돼. 공사비도 되게 작아요. 완만하다 보니까 여기는 막 천가구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보상금도 엄청 많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기는 끽해봐야 열 가구나 살아. 그러니까 보상금도 되게 작게 들어. 그럼 여러분들은 A지역, B지역 그러면 땜을 어디다 지어야 돼? 여기다 지어야 되죠. 여기다 지으려고 보니까 고용동 국회의원의 별장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참가구 중에 한 갑이라고 하는 애가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서 이제 신세한탄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몰랐지. 뭐 적법한 건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뭐 MBC PD수첩, 댐 관련 비리 뭐 이래갖고 알고 봤더니 그런 거 했어. 뭐 이런 게 열 봐도 안 봐도. 요거 이제 문제 삼았어. 요 땡공사가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전면 백지화하려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주잖아.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간 거예요. 법원에 갔더니 원고 적격 있어요? 없어요? 나 권리 침해 받은 것 같아. 땡강 같아. 권리 침해 받은 것 같죠? 그럼 이제 땜을 주관하는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땡공사 계획을 이거라고 봐서 소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재판에서 이기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전면 백지화하고. 기간 준수해서. 다퉜어. 법원에서 재판해보니까. 아, 이게 맞아. 그럼 법원에서 뭐 해야 돼?
인용하고 이 땡공사 계획은 전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다시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딱 하려고 봤더니 공정률이 90%가 진행이 돼버렸어. 5천억이 이미 투여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다 없애고 원상회복을 그래야 돼. 그럼 땡공사 짓는데 5천억 들었으면 부시는데 5천억 들고 옛날에 울퉁불퉁 꽃대골로 하는데 한 2조 원 들어. 아, 그럴 거 아니야. 막 쑥대밭 대는 거로 다시 울퉁불퉁 꽃대골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그거? 국민 혈세잖아. 그럼 우리가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아니, 법원이라는 게 위법 적법을 준엄하게 해야 돼. 근데 사정이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정. 사정이 이러니까 그냥 진 걸로 하자. 아우야. 이거 덮어버리고. 그리고 얘한테는 뭐 해주겠어? 원래 적법이면은 보상인데 위법이면 배상이라 그래서 훨씬 많이 줘야 되거든. 얘는 뭐 받고 쫓겨났어요? 적법인 줄 알고. 보상금 받고 쫓겨났죠. 손실보상금. 얘는 이제 손해배상해주고 남직이 우쭈쭈쭈 해주더라도 뭐 하자? 그냥 땡공사 계획은 진행하도록 하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런 사정 판결이라는 게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상한 프로젝트는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2포 뭐 이런 거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임기 중에 해버리잖아.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 끝날 때쯤 되니까 오, 다 됐는데 어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사실은 여기 이제 7페이지 내용이랑 그 다음에 3페이지 내용을 하면요. 행정법이 진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3시간에 끝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백의 미로 남겨놓고 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2주간의 행정법의 여정은 처음 뵙겠습니다. 요 과정이. 그래서 친해지는 과정이니까 절대 기준을 높이 삼지 마시고 대신 이제 기본선 좀 듣겠습니다. 이거 새로 나왔는데 자꾸 얇게 쓰라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 2차 시험에 있어서 얇게 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또 예약집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는 갖고 계셔야지. 그리고 요게 작년 교재하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올해 작년이 올해죠. 올해 총선이 올해 있었나? 올해 4월 달에 있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으면 역시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원전으로 가니까 옛날 교재로 하셨던 분들은 뭐 교재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준비하신 분들은 교재 가지고 이거 사실 참고서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참고서라고 해서 내가 수업하는데 모르는데 여기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재가 압축진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알고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업은 이건 이제 세세하게 12주에 다 못하고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짚고만 가는 거예요. 그럼 12주 동안에 책의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책 어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지 뭐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은 거 풀거나 이렇게 하면서 채워나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다 칠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칠하고 나중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칠해나가고 더 칠해나가고 그럼 이제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그러니까 쉽게 여러 번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막 저 사람 머리부터 MRA로 막 스캔 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게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실력으로 들어가시면 대부분은 다 만족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울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시고 민법 교수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민법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되게 웃으시면서들 공부를 해. 되게 시험 볼 때는 울면서 나와. 법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민법이에요. 저도 이제 헌법하고 형법, 행정법 이렇게 두 개 공법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일선에서 공법은 정말 쉽습니다. 왜? 공법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룰이 있잖아. 여기 그럼 여러분들 행정법에서는 내가 행정법 판사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느 편은 좀 들고 싶어? 힘이 약한? 지금 문제가 된 국민 편을 들고 싶지.
그럼 여러분들의 행정법이나 헌법의 형행법의 시험 답안은 어디 편을 들면 돼? 결론이? 국민 편 들면 정답이야. 논술식 시험은. 근데 민법은 누구 편 들어? 둘 다 국민인데. 그리고 누구 편을 들려면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민법이 2차 시험은 제일 어려운 거야. 행정법이나 헌법이나 형법이 있잖아. 피고인의 인권 보장, 행정의 법률 적합성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러면 다 끝나.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는 네 표정이 있어. 근데 민법은 그게 없어. 민법에 있어서 누구 한쪽 편을 이기게 해주려면은 정말 논리가 치밀해야 돼요. 그리고 민법은 이미 역사가 오래되어 안 오래됐어요. 여러분, 뭔가 룰이 만들어지면은 짧은 기간에 예외가 많이 생겨, 긴 경우에 예외가 많이 생겨. 민법은 역사가 몇 년이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청동기, 세계사 기준으로 신속기야. 신속기 소유권이라는 개념 나온 게. 민법은 재산권 분야와 신분권 분야로 되어 있는데, 재산권 분야가 재산의 개념이 언제 나왔다? 사유재산이? 국사로는 청동기, 세계사적으로는 신속기. 그럼 신분은 어떻게 나와? 친족 상속 분야. 친족 상속은 여자 남자 처음 만나서 뭐예요?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으로 발전돼서 뭐 중간에 찢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사이에서 애가 나오고 친권, 친자 관계하고 결국은 죽으면 뭐 상속으로 끝나는 관계야. 그러면은 남녀 언제 생겼어? 아담과 이브까지 가는 거야. 그 이브는 누구 분의 자식이야? 친자. 이러면 진짜 창세기까지 간다. 그럼 민법이 얼마나 어렵겠어. 공법은 몇 년? 20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죠. 아시겠지? 대신 이제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민법을 빌려서 오지 공법이라는 거를 새롭게 정립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쓰는 아니고 행정법에서 쓰는 모든 용어의 70%는 뭐다? 민법에서 빌려오고 그중에 특색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조그마한 지식들은 국가의 뭐 3요소 이런 헌법적인 요소 조금 빌려오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형법 조금 빌려오고, 소송법 지식, 민사소송에 있어서 조금 다른 행정소송의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사실 여기저기서 다 빌려온 학문이야. 그래서 행정법 학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 언제고 나는 실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 걔네들이 다 원론으로 가져가면. 실제 영국이나 미국은 행정법 없어. 사법으로 다 해결하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행정법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이 있어서 행정법 학자들이 이건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냐 그러면은 판례가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사법관계다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법 학자들이 예민해, 안 예민해? 이것저것 자꾸 뺏기면은 남는 게 없잖아. 우리는 뺏기는 게 좋아, 안 뺏기는 게 좋아? 아이, 자기들은 뺏기는 게 좋지. 시험 범위가 줄잖아. 국고관계 저쪽으로 주니까 우리 시험이 안 보잖아. 행정입법, 에라이 개나 줘라고. 민법 다 줘버리고, 형법 다 줘버리고, 국가배상도 막, 저것도 민법으로 사법관계니까 막 줘버리고 이러면 시험 범위가 줄잖아. 시험이 되고 나서는 넓어지면 좋은데, 시험 되기 전에 줄은 게 좋은데, 행정법 학자들은 막 지랄이야, 지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지. 오늘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첫 만남인데, 예, 즐거웠고요. 좀 즐겁다 보니까 좀 오버해서 좀 경망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요. 막 그 깊이, 그리고 제 수업이 그렇게 쉬운 수업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잘해서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학교 가셔서 재밌게 행정사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